자, 오늘부로 벤자민 손절합니다. 자, 벤자민. 아, 속 많이 썩였어요, 벤자민이. 처칠 2,000달러. 벤자민 3,000달러. 2,000달러 주고 산 처칠은 참 유용하게 많이 썼는데, 3,000달러 주고 산 벤자민은 결국, 노빵꾼이 생겨서 쓸 수가 없어. 한창. 제가 색칠 중에 있습니다. 예, 까만색 색칠 중에 있는데 입체파 색칠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어려움 쪽은 자주 하다 보니까 깨기 쉬운데 쉬움이나 중간 쪽은 잘 안 하다 보니까 빵꾸가 많이 뚫려 있어요. 그나마 좀 많이 깼던 입체파를 여기를 이렇게 막 돌리던 와중에 캐시 절반이 남았는데 그래도 아니 도대체 왜 캐시 절반에서 벤자민을 쓰려고 그러는 거야? 캐시 절반은 그냥 그연 돌리자 쓰는 게 뭐 어쨌건 자 먼저 역시 이 빌드 자살 빌드 아 빌드를 약간 업그레이드 했어요. 바꿨어. 이대로는 안되겠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해서 드루이드 빌드로 약간 갈아탔어. 깜빡깜빡 너무 안좋은 것 같고 마법사 효율 너무 안나오는 것 같아요. 마법사 원숭이 효율 너무 안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드루이드 올인 빌드로 옮겨갔어요. 드루이드 좋잖아요? 드루이드하고 연금술사 같이 쓰면은 그냥 100라운드까지 찢어버리잖아요. 그냥 물론 그웬돌린이 없어갖고 이 벤자민을 깨려면은 돈이 좀 많이 필요하게 합니다만 어쨌건 나는 이 다트원 승리로 시작합니다. 다트원 둘로 시작하고 진짜 근데 캐시 절반에서 벤자민 쓰는 게 진짜 멍청한 짓 중 하나인 게 벤자민 자체가 돈을 버는 영웅이라 지는 거 자체가 손해고 벤자민의 특수능력 중 일부가 은행 효과를 받는데 은행은 캐시 절반에서 나머지 농장에 비해서 효율이 오히려 안 나오는 도대체 벤자민을 왜 쓰는 거야? 모래주머니인가? 어쨌건 내 생각에는 벤자민을 안 써도 그냥 안 지워도 깰 것 같아 그냥 도대체 벤자민을 짓는 이유가 뭐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한번 써보는 거지. 아예 안 좋진 않지 않을까? 너무 희망찬데 약간 플라시보 효과인데 제가 최근에 게임을 하는데 제가 와우를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기를 샀어요. 근데 무기를 잘못 산 거야. 마법사용 지능 아이템인데 난 민첩 캐릭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한 4만원짜리 무기인데 샀는데 끼고 보니까 오잉? 지능 무기하고 데미지가 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무기를 끼니까 왠지 세진 것 같은 거야. 던전 가갖고 딜을 하는데 남들보다 잘 나오는 것 같은 거지. 사실 아니었어. 벤자민도 그런 게 아닐까? 벤자민 하나 줄 정도 놓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원래 그런 틀이야. 자 그리고 360분이 보이면 드리게 해주고 딱 붙여서 위로 약간 붙여서 이렇게 딱 지어주고 한두 개 놓치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게임 오버맨. 10원 20원 차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단단 다라단단단 그래서 캐시 절반에서 드루이드가 좋다는 거는 뭐 100라운드를 수축으로 깨보신 분들이나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많이 지어주시고요. 먼저 드루이드를 6마리 아니 5마리까지 갑니다. 6마리 안 될걸? 적당히 깔아주세요. 마을 여기다 깔 거예요. 요 사이에다가 마을 깔 거고. 하나씩 놓칠 수 있지. 여기 안 들어가? 그럼 여기. 여기 넣지. 게임 오버, 맨. 여기까지 넣어주고. 5마리죠. 5마리 깔고. 여기서 납을 깨야 되니까 납을 안 깨면 지거든요. 납을 깔기 위해서.
여기쯤 깔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강한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 복수의 심장. 사실 지금 안 재워도 돼. 좀 놓치고 시작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안전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복수의 심장까지 올려주시고. Dude. 복수의 심장. 빠라밤 빰빰. 어, 자이 빌드 이제 3탄째죠? 3번째죠? 아 진짜 오늘 손절이다. 오늘까지다. 자이 빌드는 여기까지야. 난 이런 복수의 심장 나오고 운신은 싹 캐모 싹 보내줍니다. 게임 오버 맨. 여기선 그렇게 많이 달지 않죠.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달고요. 42 달았네요. 42. 그 다음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하나 더. 복수의 심장 하나 더 올려주시고. 빰빰. 돈을 좀 모아줍니다. 36라운드 때 나오는 캐모 초록색 다 넘겨주시고요. 여기 나오는 것까지 다 넘겨주면 체력이 20 정도까지 깎여요. Have you tried turning it off and on again? 자, 그 다음, 그쵸, 28. 석궁에 빠른 사격까지 올려주시고, 단단단, 이렇게 스타트를 해줍니다. 자, 여기 있는 납도 1 연금술사가 해결해줍니다. 정말 좋아.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얀색도 지워주시고, 눈의 드로이드. 벌떼가시 벌떼가시 뜬뜬뜬. 6 드루이드의 힘을 보아라. 이제 엄청 강력한 드루이드들이 완성됐습니다. 공속 증가량이 장난 아니죠. 100에 도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체력이 100 깎일 때까지는 도달하는 건 좀 힘든 것 같고, 그러려면 캐모를 좀 살살 놓쳐줘야 되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체력은 좀 채워주고 시도를 해볼까? 이걸 지어주고. 캐모가 좀 나왔을 때 좀 놓치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위험한 짓 하지 말자. 너무 위험한 짓이야. 너무 위험한 짓 하지 말자. 이제 이거 팔아주고 캐모 업글 든든 얘도 팔고 빰. 벌떼가시 벌떼가시까지만 올려줘도 딜이 장난 아니에요. 애들이 드루이드는 드루이드인가봐. 너무 잘 막아요. 깜짝 놀랐어. 어, 드루이드가 이렇게 사기였나?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알 수 있을 텐데 터트리스트를 올리면 이 가시가 까만색이 돼요. 멋있어. 까만색은 멋있어. 터트리스트까지는 안 올리고, 왜냐면 분노의 드루이드까지만 올려주는 게 효율이 제일 잘 나오고요. 너무 잘 막죠? 놓칠랑 말랑 하는데 안 놓치더라고요. 너무 잘 막아. 놓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산성 물질 혼합체까지. 공속이 지금도 엄청나게 빠르죠? 이게 해보니까 연금 숫자를 먼저 올려주는 게 터트리스트보다 딜이 더 잘 나오더라고. 신기하게. 그게 신기해, 너. 그만큼 연금 숫자가 사기라는 걸 수도 있고. 와, 너무 잘 막아. 자, 흥분제 강도 증가까지 올려주고, 운동이 찍어주고, 스트레스 증가까지 찍어주고. 전 이렇게 쉽게 먹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애들이. 드루이드가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나는 사실. 아직도 난 초보인가 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자, 다시. 이 연금 수사까지. 그럼 납에 대한 해결책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DDT 나오기 전까지는 해결책이 충분히 돼요.
와, 흩날리는 꽃잎 같지 않습니까? 멋있다, 멋져. 제가 이런 걸 보고 감탄한 사람. 이렇게 연금술 두 개 올려주면은 미쳤어. 나비고 보고 나 뚫어버리죠 이제. 서트리스트를 올리면 더 멋있어요. 부르리야. 어? 선생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끄고 녹화하고 있는데 팔로우가? 아, 감사합니다. 제가 생방도 진행을 합니다 가끔. 요즘엔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자주 못하고 있는데 운동 빡세게 갖고 또 허리 나아지면은 생방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생방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이제 많이 하진 못하고. 아, 63라운드 너무 잘 막는다. 약간 풍타디는 컨셉을 잡고 약간 그 빌드를 완성시키는. 야 너무 잘 막어.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하기 때문에 풍타디는 끄고 하거나 항상 방송 직전에 잠깐 하는 거를 올리곤 했어요. 예전 처음에 풍타디 올리기 시작할 때도 5 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서브게임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6가 나오면서 약간 준인생 타워게임? 인생게임이라고 하기에는 풀타임은 그렇게 많지 않고 타워게임 중에 제가 타워게임을 평소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타1때부터 그렇고 스타1때는 너무 옛날 게임인가? 약간 너무 아재 느낌 나긴 하는데 스타1때는 탱크라고 있어. 시즈탱크 시즈탱크 디펜스가 기본이었어. 시즈탱크 디펜스랑 포톤캐논 디펜스 이런거 맨날 하다가 워크래프트 돼갖고 워크래프트 때는 영웅 디펜스를 많이 했지. 요즘엔 발전해갖고 막 나루토 인연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엄청난 디펜스류가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뭐 풋맨 블러드? 마린 블러드, 저글링 블러드, 풋맨 블러드, 무탈 블러드 블러드류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요즘 폰게임도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붕괴 서드? 막 그런 게임도 재밌어 보이던데? 어느새 숫자를 떠는 와중에 70라운드를 넘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드루이드가 개사기야. 멋있죠 우리 드루이드. 근데 드루이드가 가격이 이해봤자 4천 5천원 정도밖에 안하는데 아니 딜량 보면은 무슨 뭐 만원 2만원짜리랑 비슷하게 딜이 나와. 터트리스트를 올려주면은 애들이 공속이 점점 빨라지거든요. 터트리스트 하나 더 올릴 때마다 얘가. 그리고 효과가 여러가지가 더 있잖아요. 분노의 드루이드 한 라운드 중에 공격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미쳤지. 이 사기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공속이 점점 빨라져. 참나면 안 올려도 되는 것 같아요. 딜이 워낙 세갖고. 여기서부터 얘가 5티어를 뽑을 때까지 터트리스 하나 더 올려주고요. 이것도 나머지 분들이 많이 알려주셨지 댓글로. 터트리스트는 6마리까지 짓는 게 최고로 좋다. 오. 왜냐면은 이제 한 마리가 5마리한테 다른 드루이드 5마리한테 버프를 주는 형태여가지고 얘가 나머지 5마리한테 버프, 얘가 나머지 5마리한테 버프 이런 식이더라고요.
78라운드도 사실 어려운 라운드인데, 야. 아포캐시 모드에서 이렇게. 이 정도 오고 죽었으니까 다른 맵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드루이드는 진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8라운드도 아 놀라. 너무 잘 맞고요. 싹싹 쓸어버리고요. 와, 7만 딜을 뽑았다고? 진짜 이 하프캐시 모드에서는 고효율 타워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 개를 지으면 고효율이 나오는 타워가 사실 드루이드가 유일하지 않나? 나머지는 고티어가 효율이... 와, 너무 쉽게 잡는 거 아닌가? 80라운드인데 사실 얘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진 못해요. 13,000원밖에 못 벌... 13,300원이구나. 와 진짜 얘는 진짜 레벨업 하는 거 진짜 의미 없겠다. 얘는 레벨업 하는 거 진짜 의미 없겠다. 진짜 어차피 돈 많이 버는 건데 지금까지 만원 더 벌었는데 레벨업 해봤자? 이제 쓸모없고 특수능력이나 좀 써줄까요? 아, 버는 돈이 줄어들어요. 이 진짜 안 좋아. 벤자민이 하프캐시는 너무 안 좋기도 하고 벤자민 자체가 다른 영웅에 비해서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 하프캐시 모드, 그러니까 캐시 절반 모드가 아니면은 초반이 어려운 거지 중후반부터는 좀 편하잖아요. 근데 벤자민은 초반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막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캬, 흩날리네. 흩날려. 와우, 제가 업그레이드에 손을 지금까지 거의 안 댔죠. 아예 안 되지 않았나? 아까 이 터트리스트 6마리 나올 때까지. 자, 이게 또 캐시 절반 모드여서 더 신기한 거야. 캐시 절반 모드는 파워가 부족해서 계속 뭔가 계속 지어줘야 되거든요. 침스 모드처럼. 물론 이게 특성 적용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너무 잘 막. 오, 놓친 줄 알았어. 혹시라고 생각나. 아, 의심하지 말자. 드루이드 의심하지 말자. 분노의 아바타 나왔고요. 아바타 나오면 이제부터 미친 딜이 나오죠. 5티어입니다. 5티어. 어머나 세상에. 아, 납을 잘 못 깨네. 어, 위험한데? 잠깐만. 잠깐만. 큰일 났다. 납을 볼게. 정보 골라줍시다, 그럼. 든든든. 와, 이게 서순을 바꿨거든. 아까는 이걸 먼저 올리는 게, 이걸 먼저 올렸어요. 정보 골랐는데. 야, 이거를 서순이? 복구는 금방 했습니다만 재시작을 해보는데 드럼까지 찍어주면 끝까지 맞거든요. 와, 정복을 먼저 올려줬어야 되네. 나의 실수? 이 빌드는 정말 나를 너무 불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속 썩였어. 골칫덩어리였어 지금. 오늘 손절이다 진짜.
진짜 세더라고요 이 드로이드 자체가. 분노의 아바타 개사기야. 와우. 너무 좋더라고요 분노의 아바타는. 물론 분노의 아바타가 세려면 터트리스트의 효과를 받아야 돼. 그냥 혼자 깔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터트리스트들이 싸잖아. 그리고 얘는 또 얘가 세려면 또 체력이 깎여 있어야 돼. 복수의 심장으로.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적은 돈으로도 엄청난 효율을 보이는 개사기 타워. 야, 닌자 안 부럽다.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진짜 이대로 깹니다. 나는 얘가 납을 당연히 깰 줄 알았어. 그래서 오, 야 위험했는데? 이러면 애들 다 공속 풀 아닌가? 저 쓸 수 있어. 이들 어디까지 가나 좀 볼까요? 101라운드까지밖에 못 가. 그래서 하프캐시였잖아. 그래, 잘했어. 드루이드들아, 고생했다. 손절!